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UC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 그린 프레임 버전입니다.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등장한 이 녹색 프레임의 유니콘 디스트로이 모드를 재현할 수가 있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이제 베이스가 HGUC 유니콘 디스트로이 모드를 그대로 재활용했기 때문에 무장이 빔 라이플과 실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이제 외부 장갑이 글로스 인젝션으로 광택이 나고 있고 프레임의 색상 변화는 좋지만 지금으로선 크게 메리트가 없는 한정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일은 2012년 11월 27일, 가격은 2,000엔. 특이사항으로서 2012년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사이코 프레임이 녹색으로 변경이 되고 외부 장갑은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유니콘 건담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연방 우주군 재편 계획인 UC 계획의 최종 단계로서 개발된 실험기이며 우주세기 96년에 NY 밀렉트로닉스사의 그라나다 공장에서 극비리의 2기가 제조되었습니다. 뉴타입 파일럿의 정신파 사이코 웨이브에 반응하는 사이코 프레임으로 전신의 구동식 내고격이 무버블 프레임을 구축해서 우주 세기 최초로 풀 사이코 프레임 구조를 실현한 모빌슈트입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HGUC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 그린 프레임 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으로 등장했었던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 그린 프레임 버전입니다. 뭐 이름에 그대로 제품 자체는 일단 HGUC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정판답게 이 명칭대로 일부 사양이 좀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 붉은색이었던 사이코 프레임이 보이다시피 이제 녹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신에 이제 노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이코 프레임 부분들이 다 녹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 장갑은 지금 화면상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되어 있어서 은은한 광택 느낌이 나고 있고요. 뭐 색분할 전체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별다른 특이사항 거리는 딱히 없을 정도로 예, 뭐 무난하게 프레임 부분과 이 외부 장갑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도록 딱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판과 동일하게 어깨 부분 여기에는 이제 스티커가 일부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HGUC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이코 프레임이 녹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부 장갑 특히나 흰색 이런 부분들은 글로스 인젝션으로 은은한 광택이 난다라는 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GUC 디스트로이 모드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를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장면에서는 솔직히 조금 구현도가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살펴볼 것은 일단 빔 매그넘. 일반판과 큰 차이점이 없는 차이점이 없는 이러한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색깔 분할이 따로 있다든지 탄창의 기믹이 구현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서브 그립이 가동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빔 매그넘 요 상단부 돌기를 떼어내면은 이렇게 올려서 요 뒷 돌기를 이용해서 요 백팩에 있는 요 홈 부분에 라이프를 꼽아서 고정 이렇게 수납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러한 기믹이 구현된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창은 이렇게 보이도록 구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탄창이 분리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 뭐 이건 일반판과 또 동일한 뭐 사양이라는 사양 이야기지만 탄창은 이제 별도로 또 한 세트가 부속이 되어 있고 이 별도에 부속된 탄창은 일반판과 동일하게 이제 엉덩이 유니콘 디스커트에 또 달아줄 수가 있는 이렇게 별도의 또 탄창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콘 탄창과 같이 되어 있는 빈백 그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토리 모드답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의 실드고요.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사이코 프레임 부분은 소체와 동일하게 녹색으로 색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팔뚝에 장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고정형이기 때문에 유니콘 모드의 접힌 실드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부속되어 있는 또 요 작은 별도의 요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자 이게 조인트를 바꿔줘서 실드를 또 등에도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 뭐 방향은 뭐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골라서 끼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실드를 백팩에도 이렇게 또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장을 살펴봤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빔 사배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일반판과 뭐 동일하게 예, 팔뚝 양 팔뚝에 통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세트씩. 그리고 이제 백팩에 또 두 자루 총 이제 네 자루의 빔사벨이 자루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 조형들은 되어 있습니다만 빔 임팩트 파츠가 들어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바주카나 다른 무장들은 유니콘 모드에 부속이 되어 있던 관계로 이 디스토리 모드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 보도록 하죠. 네, 소체는 일단 HGC 유니콘 건담 디스토리 모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 또한 동일한데요. 일단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어깨 별도의 어깨 관절이 가동되지 않는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크게 뭐 움직임이 어려운 이러한 어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네, 90도를 조금 넘어가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가동에는 네, 회전에 뭐 아무 제약이 없는 잘 움직이는 이러한 허리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커트나 구조적인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구조 특성상 약 한 90도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네, HG 유니콘 다운 90도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장갑들이 뭐 이렇게 좀 있어서 포유관절로 되어 있는 발목이 뭐 어느 방향이나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가동폭이 뭐 크진 않고 평범한 무난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예 뭐 잘 적게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HG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범한 무난한 가동률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뭐 특징 기믹과 부속품을 볼 시간인데요. 뭐 가변이 되는 제품도 아니고 예, 별도의 뭐 특징적인 기믹이랄 것도 없습니다. 각종 무장 설명이나 이런 데서 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부속품이라 해봐야 이제 무장용 들고 있는 손 외에 일반적인 주먹 오른손 하나 예, 오른손이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고 이따 아까 무장 소개 때 나왔었던 탄창 빔의 그런 탄창과 실드의 조인트
파츠 요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을 뿐, 무장 부속이나 이런 것도 다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매뉴얼을 준비해봤고요. 뭐 여러가지 디스토리 모드 제품에 대한 여러가지 뭐 액션 포즈들이 그려져 있는데 오늘은 요 포즈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모드로 이제 빔 매그넘 사격 포즈를 따라해보도록 하죠. 어깨를 조금 올려서 팔을 완전히 맞춰서 올려주고 고개는 총구 방향으로, 어깨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을 싹 올려주시고 실드의 방향은 좀 이렇게 세워져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세워서 돌려주시고 허리를 살짝 꿈틀어주고 다리를 벌려주고 잠시 디스커트 부분이 빠져서 다시 좀 꼽아주도록 하고요. 다리를 살짝 구부려주고 다리 살짝 좀 조정을 좀 잡아주시고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고 스탠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매뉴얼에 나와 있던 사격 포즈 뭐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따라해 봤습니다. 네, 극 중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녹색 프레임의 유니콘 건담 디스토리 모드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라머 유니콘 등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린 프레임이지만 이 나왔을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구현할 수 있었던 그린 프레임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구성 자체가 HGC 유니콘 건담 디스토리 모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무장면에서도 빔 매그넘과 실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주카와 빔사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모습은 솔직히 이제 일반판 HGC 프라머 유니콘 건담을 이용하면 또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지금으로선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흰색 장갑 부분을 그로스 인젝션을 해준 덕분에 광택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판과는 다른 일반 건프라드과는 다른 약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당시로서는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린 프레임 모드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흰색 장갑 부분에 글로스 인젝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줬으면 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Oh, 항상 너와